아무것도, 여기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동요하는 게 없었다. 아무것도 동요하게 할수 없었다. 레나의 행복을 직장에서. 너무 방해되는 거 없이 잘 지냈다라는 뜻이지. 그녀는 여기서 플롯은 둥둥 뜨다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미끄러지듯 걸어가다의 뜻으로 쓰였어. 그녀는 미끄러지듯이 사무실로 갔다 매일. 에스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기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가 없냐? 자, 주절의 주어랑, 여기 종속절의 주어랑 똑같고, 여기가 비동사이면은 같이 생략이라 그랬어. 그래서 she was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 마치 그녀가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구름을 타듯이, 미끄러지듯이 사무실로 매일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행복하게, 이거 carry out, 수행하다야. 수행했다. 그녀의 모든 업무들을. 그리고 나서 다시 미끄러지듯이 집으로 갔다. 자, 여기서 플롯. 여기 뒤에는 왜 저기 전치사 쓰고 목적어 썼고, 여기 뒤에는 왜 바로 목적어 왔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홈이라는 거는 앞에 전치사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학교 가다 할때 go to school 하잖아. go to the house 이렇게 쓰잖아. to를 쓰잖아. 근데 집에 가다 할 때는 그냥 go home에 go to home 안 써. 그래서 집이라는 애는 전치사 안 쓰고 바로 쓴다. 그래서 여기가 없는 거야. 자,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달했다. 브레이킹 포인트, 한계점에 도달했다. 글로리아가 동격, 그녀의 팀의 조수인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 직장에 이븐도 비록 모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6개월의 출산 휴가가 had run out,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run out이 다 쓰다, 이런 뜻이잖아. 다 쓰다, 다 닳다, 이런 거. 그동안에, 레나는 had to fill in for이 뭐냐면 대신하다니까,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문했어. 꽃바구니를 관리자의 생일을 위해. 이거 다 조수가 원래 하는 일이지. 또 그녀는 물을 주었어. 화분에 든 식물에. 매일. 또 그녀는 제공했어. 차와 과일을 손님을 위해 and so on 기타 등등. 자, 물론 그녀는 또한 계속해야 했다 하는 것을 모든 그녀의 업무도 계속해야 했다. such as 뭐뭐 같은 come up with가 생각해내다로 알고 있잖아. 여기서는 제안하다라고 쓰여있어. 그래서 제안하는 것 같은 카피는 복사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광고용 문구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제안하는 것 같은 문구를. 근데 뭐를 위한 문구냐면은 새로운 일련의 홍보 팜플렛, 홍보 책자를 위한 문구를 제안하는 것 같은. 그녀는 had been doing, 하고 있었어. 모든 그 엑스트라 추가의 업무를 불평 없이. 하지만 글로리아가 뭐뭐 했을 때 여전히 안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추가적인 업무들이 가지고 있을 때, detrimental, 해로운이야. 이건 외우기 쉽지. 멘탈이 뒤틀려. 몸에 해로워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아, 다시 한번. 글로리아가 여전히 안 돌아와. 하지만 글로리아가 여전히 안 돌아왔을 때,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가 가지고 있었을 때, 해로운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일에. 자, 해로운 영향을 가지고, 에펙트는 꼭 on이랑 같이 써. 그래서 해로운 영향을 가지다. 뭐에 하면은 그냥 해로운 영향을 미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가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때, 그녀만의 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레나는 밧줄 끝에 있었다. 떨어지면 죽잖아. 그지?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뜻이야.